아! 야. 야. 자, 장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레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른쪽 아래 큼지막하게 써 있는 큼지막하진 않은가? 피그서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공포 게임 스트리머분들이 이 게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참 전에 이 게임을 구매를 해놓은 상태였다가 너무 무서워 보여서 안 하다가 지금 꺼냈어요. 약간 오늘은 공포 게임 필이어서 오늘은 약간 공포 게임이 좀 끌리는데, 벌써 메인 화면에서부터 조졌다 이런 기운이 드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가 안 된대요. 죽으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전체 플레이 타임은 30분에서 60분 사이. 망했네? 뭐야? 나 시작하자마자 갇혀있는데? 나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 게임 이름을 적나라하게 대표하는 저 캐릭터들이 있네요. 돼지 전기톱, 피그가 돼지고 소우가 전기톱이죠. 뭐야? 밑에 빠졌어. 나 밀리는데. 얘들아 나 밀려. 얘들아 나 밀린다고. 와, 재밌다. 야, 니들도 여기 등대봐. 알아서 밀려. 뭐야! 살려주세요! 아이고 형님들! 아이고! 제 무빙 실력 한실력 하죠? 이게 쉬프트를 누르면 오히려 이동 속도가 느려지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 시키 컨트롤 기 컨트롤이 안 된 거야. 와, 소리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 소리 커! 소리 줄여. 됐다. 아니,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데 세이브가 안 된다고요? 여기로 떨어지는 수박. 내려왔어. 엉덩이. 우야. 파이프? 무기인가요? 이 키를 눌러서 습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인벤토리가 있나? 오!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 I키를 눌러도 되고.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조직, 그니까 피부 찢어진 상처를 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네요. 피가 30 찼습니다. 엉덩이. 미안.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지? 점프? 일단 길이 보이는 대로 쭉쭉 가봅시다. 헬로. 감도가 조금 높은데 이거 ESC 누르면 꺼질까봐 너무 무섭거든요? 몰라, 그냥 감도 높은대로 살지 뭐. 개무서워. 비주얼이 완전 압권인데요 이거? 야, 막 고기 가나봐. 우와.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으아! 한 턴만 쉬었다가 올라갈 걸. 세이브 되는데? 그니까 완전히 껐다 키면은 처음부터인 거고,
그냥 계속 플레이 하면은 이어하기가 되나봐요. 체크포인트만 있는거지 그지. 저장은 안되고. 자 여기에서 잠깐만 쉬었다가 얘가 지나가면 무서워. 자 저 반대편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어 저 돼지 나 본 것 같아. 이게 뭐지? 오! 오! 아! 아! 와! 야 쟤 어떻게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인벤토리를 봅시다. 사람 고기로 만든 스팸이래요. 맛있겠네요. 쟤네는 살인마가 뭐 돼지 머리를 뒤집어 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돼지인 거네. 돼지랑 사람의 입장이 바뀐 거네. 그러니까 오우씨. 오케이! 잘 가라고, 돼지야! 이게 뭐죠? 어, 잡고 던질 수 있어요. 이 키를 눌러서 잡고 좌클릭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잡는 방법 알았어요. 난 두렵지 않아, 이제. 나의 이 쇠파이프와 함께라면. 어. 어, 두려워! 두려워! 어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할만해 할만해. 아 근데 체력 회복이 너무 낮은. 우야 샷건 클릭으로 에임 조준은 따로 안되네요. 그냥 점에다 대고 쏘면 될 듯. 아껴야 되나 이 총? 쏘면 나중에 또 탄창 주겠지? 딱 두 발밖에 못 쏜다거나 그런 일은. 살려줘 돼지야. 돼지야 돼지 Fuck you. 오 한방인데? 하긴 총으로 머리를 맞았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어. 저 위에 뭐가 있는데요? 저거 어, 히든 장소인가? 히든이 아니라 길이 있어. 어? 아닌가? 하.. 이런건 또 못참는데. 야 기다려봐. 비세라 후유증? 아니 그런거랑은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통정리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 맞다고 치자. 점프. 내가 이게 원래 지금 정상루트인데 원래 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삽질해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A few inches later. 자, 조심히 밟고 딱 올라왔어. 어, 정상 루트야. 여기로 올라오는 거 맞아. 너무 좋고. 아, 근데 몰입감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인지용? 우클릭으로 사용. 스팸도 먹어주고. 샷건을 들은 상태로 돌진 에? 아! 야! 뭐야! 아! 이 낙댐 있어? 아! 어! 차. 어이없어. 허! 차. 허! 미친. 아니 피 진짜 열심히 채웠는데. 아 여기 문이 있어요. 오, 장식이에요. 저는 지금 매우 억울해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네 얼굴은 사달라고 내 얼굴은 못 달라고 정신 승리했고 컨트롤 키로 앉는 거였지 아마. 제작진 얼굴은 아마 3달러일 거야. 어? 뭐야 이거 주제에 달리면서 슬라이딩이 돼요. 슬라이딩
라이딩. 말? 어? 뭐야? 아? 내 피가 날았어? 어? 저 건너편에 있는 뭔가를 때렸나? 뭐야? 에? 말? 어? 뭐야? 뭐지? 아,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그지? 누가 봐도 여기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네. 후! 총 없어졌냐고요? 그래, 아껴서 뭐하냐? 써! 써! 어, 뭐야! 아니, 정확하게 헤드샷을 노려야 한 방이 나오고, 돼지 꺼져, 좀. 아니면은, 한 방이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주인공 손목에 바코드가 있다고? 헉! 정말? 날 제품으로 팔려고 했나봐. 이런 통 같은 거 잡아서 던져도 데미지 들어가려나? 저쪽에도 뭐가 있고 이쪽에도 뭐가 있는. 오, 우이야. 탄이 딱 맞게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체력도 회복 좀 하고 64. 이런 거 막 다 치우면은 여기에 뭐 막 아이템 숨겨져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여기에 왜 이렇게 통을 쌓아놨지? 의미 없나? 그냥 진짜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냥 쌓아놓은 건가? 어, 저기 돼지 걸어온다, 야. 헤이, 돼지! 잘 가고! 어어, 시체에 밀려서 나 떨어질 뻔했어, 와. 이 녀석! 아, 근데 딱 걸렸을 때 그 브금이 너무 무서워요. 그죠? 역시 공포게임은 사운드빨이라니까? 사운드가 일단 압도적이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집중력이 팍 오른다고. 조용하고 막 깜짝 놀래키기만 하는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노잼 심장 아프게 하는 게임일 뿐이지. 그럼 나도 지금 알몸이겠네, 생각해보니까. 덜렁덜렁? 어우. 파입? 에? 왜 내구도가 있나요? 뭐지? 파이프를 왜... 왜 두 개를 주는 거죠? 뭐야, 저 기관총이야? CCTV가 있어요. 빨간색에만 닿지 않으면 될 듯 합니다. 아, 이거 때려지네. 좋아, 떨어뜨렸어. 꺼져! 꺼져! 맞다, 이, 아! A few inches later. 솔직히 파이프랑. 전기톱이랑 싸우면 당연히 내가 처발리지, 씨. 억울해 죽겠네. 시끄러! 야, 덤벼, 일로 와봐. 돼지야, 빨리 오라고. 아니, 가끔씩 제 버그로 막 휘두르면서 움직인다니까, 저 개색! 아니라, 씨! 아, 개색이 아니라 돼지색이야? 난 그냥 강아지의 색깔이 궁금했을 뿐이야. 개색. 야! 일로 와. 사람 빡치게 하네. 뭐?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아, 아닌 거 같은데?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와? 어? 그 와중에 한 번 사는 게 너무 웃기는데? 아, 저 뒤쪽 길이 있네. 어! 아, 올라가! A few inches later. 지금이야, 뛰어. 아, 깜짝이야. 어, 아, 야! 안 돼, 안 돼. 오, 나 어깨 잡았누! 와, 한 대도 안 맞았어. 한 대도 안 맞았어. 대박. 자, 이 옆길로 이렇게 쓱 와가지고. 여기서. 냠냠. 빨리 가. 떨어져. 오, 헬로. 여기가 길이지? 어. 계단이 있네요. 사내기! 어우, 얘 길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느낌인데? 무서워. 무서우니까 샷건으로 해결해야. 어? 좋은, 좋은 곳으로 가렴. 안녕. 어? 바닥이 있는데? 아도씨. 저기, 친구 죽어 있어, 너도 가. 야, 너도? 잘 가. 장전이 무제한으로 되네요. 뭐지 여기? 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봐. 오! 오, 구멍으로 빠진다. 접. 육. 아니, 이제 점점 점점이 아니라 그냥 길이 아니잖아. 어, 이거 무서워. 아니, 왜 아까부터 파이프를 자꾸 주는 거죠? 어? 저기가 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 이게 맞나봐. 길이 참 어! 아름답네요. 어, 이거! 어이씨,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어, 쟤 뭐야? 어? 생존자들이야? 적들인가? 적은 아닌 것 같지? 다들 이리로 도망쳐 왔나봐요. 근데 난 얘한테 가야겠어요. 고마워. 솔직히 때리고 싶다. 솔직히 한 대쯤은 때려보고 싶다, 그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어? 얘네 히트맨이니? 머리통 뒤에 바코드 있는데? 잘 가! 엉덩이. 이거 애들 죽이냐 안 죽이냐에 따라 엔딩 갈리는 건 아닐까? 여기가 진짜 피난처인가봐. 애들 다 여기 있네. 오, 어린애도 있어. 얘네 왜 발을 다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다. 어? 뭐야, 위쪽에 길이 있잖아. 안 돼!
야, 저렇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겠다. 아, 씨. 나란 존재. 역시 멋져. 응? 이거 불에 닿으면 죽을 것 같아서 좀 피해서 가려고 했더니 불은 데미지가 없겠지? 아니 이거 맵이 왜 있다고야? 올라갈 수 있어? 안 올라가지는데? 안 올라가지면은 수그려야지, 그지? 오, 또 떨어질 뻔했어. 우와. 아우, 땀나. 불 때문이야, 이거 지금. 불이 너무 뜨거워서. 어디로 가야 돼? 길이 다니는데요? 어? 고맙다! 어? 안 닿네? 운 좋은 녀석. 으아, 무서워. 찌릿찌릿해. 어, 야! 아니! A few inches later. 여긴 뭐야, 그럼? 어? 여기가 정상 루트잖아. 뭐야, 그럼 저기는? 어, 뭐야, 저기 사람 있어. 거기서 뭐해? 여러분, 제가 첫 시작 이래 처음으로 풀피를 만드 못 만드 만드 강제로 만드. 잠깐만, 저기 어떻게 가요? 점프. 아이씨, 무서워. 어우, 땀나. 어우, 깜짝이야, 이씨. 서워 죽겠. 아, 사다리 타고 이리 올라오면 되는 거구나. 점프! 엄마 보고 싶어. 끝까지 다 올라왔어. 아, 탑을 끝까지 오르니까 저쪽에 길이 또 있네요. 난 이렇게 획일화돼 있는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소소한 히든 좀 있고. 장전. 보스전인가? 누가 봐도 보스전이군. 기다려라. 샷건 세 발이 간다. 뭐야, 이 디스크는? He will choose who lives and who dies. 그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어? 이거 나야? 이게 이 디스크인가요? 샷건과 디스크를 손에 쥔 자 생사를 구분할지어다. 유유유유. 일단 이 디스크 가지고 설명을 볼게요. 키카드, 레드 키카드네. 아니 이게 어떻게 키카드야? 플로피 디스크지. 가장 최고 등급의 보안을 뚫을 수 있다. 이 시설의 최고 보안 등급을 뚫을 수 있는 카드키라고 써있네요. 플로피 디스크 모르는 세대가 만들었나봐요. 그런가봐요.
네, 다 꺼져봐 이거. 여기 100% 뭐 있다. 아닌가? 그냥 쇼컷이었단 말인가. 그러네. 같은 길로 이어지네요. 이 건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슛. 아, 까비. 슛. 꼬, 어? 뭐야? 어? 진짜? 진짜였어? 잠깐만요, 이거 뭐가 있는데요? 저 안 탔는데, 저거 어떻게. 어? 아, 야, 잠깐만. 아, 통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찾됐다. 아, 좋아. 뭔 소리야? 아, 이스터에그네. 뭐야 저거? 아, 이스터에그구나. 재밌네. 잉? 뭐야? 다시 돌아오는데? 깜짝이야. 아, 열렸다. 쫓기네요, 이번. 잘 가. 어, 다시 돌아오려나? 기다려보자. 아닌가 봐. 키카드로 문을 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카드로 여길 여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어, 잠깐만. 뭐라 이제 개잘해. 샷건은 그래도 최후의 수단이니까 마음껏 씁시다. 네. 어? 아, 같은 종인가? 아, 그리고 인벤토리가 없네. 인벤토리 꽉 찼는데? 이거 버리자. 터프하게 던지네. 헉! 여기서 사람 통조림이 나오는 거야? 와, 자판기 디자인 누가 했냐? 진짜 구리다. 놀래라. 제가 발견했어. 삑삑 소리. 이거 CCTV 소리야. CCTV 소리. 이 쌍놈은 쓰였어, 태베이. 제발 여길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 CCTV님. 착해. Oh no. Fuck you. 와, 피 튀기는 거 봐. 어, 이거 조명 들켜도 상관없는 거구나. Hello. 어, come on, come on. 안 그래도 인벤토리 부족하고 탄약은 개 많아서 고민했었는데. 어서 와. 우리 돼지들. 어서오고. 야, 한 명씩 와, 한 명씩!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오. 어? 경보였구나. 미안.
저기 생존자들 다 죽인다. 어떡해, 다 도망가는데 가다가 걸리고 있어. 빨리 가서 도와주자. 얘들아, 다 덤벼. 솔직히 총알 아껴서 뭐해? 이런 데 쓰는 거지, 안 그래요? 야, 경보 올렸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면 애들 다 나온 거야. 어, 뒤 CCTV 있다. 어, 단창 또 주네. 땡큐. 어, 밑에 또 있네? 자, 그, 이 중앙만 열, 아이, 왜 중앙이 경고야! 뭐야? 다 죽었어? 헐. 제가 모르고 다 죽여버렸나봐요. 아, 문 여는 키를 모르니까. 아씨. 야, 그러면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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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랐네. 바로 게임 오버 되는 줄 알았어요. 나쁜 자식! 나쁜! 야! 아우! 진짜! 총알 아깝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먹어두자. 여기 X자 표시가 있었다고? 어디에? 없잖아. 아, 이게 그 비석에 있던 유유 표시구나. 아, 나 그게 뭔가 했어. 아, 애들을 다 구했었어야 돼. 이게 문이 열리는 거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아. 아,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아, 그럼 지낸 뒤에 못 보나? 이게 다른가? 와, 이거 지키고 있는 거야?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탈출한다! 나 지금 혼자 탈출하는 거야? 아, 이게 원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탈출을 했으면 다 같이 뛰어가려나, 그러면? 아! 생존한 인원 32명 중 0명. 시크릿은 뭐야? 애초에 내가 시크릿을 발견한 게 있어? 난 뭐 발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때까지 나 혼자 산다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었네요. 아, 일단 초반부터 몰입감이 굉장히 엄청났어요. 역시 공포게임은 사운드. 아, 제가 진 엔딩을 봤었어야 됐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엔딩을 봤었어야 됐는데, 제가 또 초회차다 보니까 잘 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여러분들은 게임을 구매하셔서 진 엔딩을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가볍게 즐겨본 피그 소 이치 사이트에서 대략 2,000원인가? 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짧은 인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